모두가 생각하는 그분을 바로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진짜 네. 그 무대할 때 너무 섹시해요. 섹시해요. 너무 멋있어요. 아, 정말 최스트 팬이에요. 멋진 팬이에요. 저도 팬입니다. 예. 그리고 무대 또 내려오잖아요. 또 네. 너무 귀여워요. 맞습니다. 완전 매력이 있어요. 아, 여러분, 네. 호흡이 좋으면 또 스페셜한 무대를 또 꾸며주실 수도 있으니까 끝까지 박수 환호성 아끼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모셔볼까요? 좋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분 박지현 씨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 저리고 사는 게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스터 트로트의 탈딱탈딱 뛰는 화로보이스 박재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아니 저렇게 인기가 많아요. 요즘 이런 인기에 실감하고 계시나요? 어때요? 아 이렇게 많이 네. 와주시고 응원해주시니까. 네네. 오늘 당진에 와서 더 실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우리 엔돌핀 여러분들 점점 더 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너무 감사하게도. 예.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엔돌핀인데 앞에 계신 분은 그냥 돌핀 같아. 돌고래인 줄 알았어요. 돌고래 소리를 내시네. 아, 깜짝 놀랐습니다. 예. 아, 그런데 네. 그래요. 우리가 뭐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우리 네. 지현 씨의 무대를 계속해서 한번 보는 게 낫겠죠. 맞아요, 예. 맞아요. 좋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만 인사드려야겠죠. 맞습니다. 네. 저희는 뭐 앞으로 더 멋진 축제가 되기를 정말 기원하면서 인사를 먼저 드리고 지현 씨의 무대를 계속해서 여러분들 즐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사랑받았던 저는 송중근이었고요. 네, 저는 가수 최은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지현 씨께 뜨거운 박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 정말 많이 오셨네요. 네. 여러분 오늘 기분 좋으시죠? 저도 너무 좋습니다. 아 네네. 네. 저도 오늘 정말 기분이 좋고
네, 오늘 여러분, 여러분한테 좋은 추억 만들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네. 아, 진짜 이렇게, 네, 이렇게 많이 와주시고, 저도 당진, 제가 예전에 당진에서 일을 또 했었어요. 네. 일을 했어가지고, 네, 당진에 다시 오니까 또 추억이 또 새록새록. 제가 그 현대제철에서 그 근처에서 잠깐 일을 했었거든요. 아, 그 숙소는 송화급에서 잡고. 네, 진짜입니다. 여기가 지금 송화 기지시 아니에요? 기지시 기지시 맞아 송화에서 예 송화 무슨 차 모텔 이름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저도 예, 당진에 인연이 있는 남자로서 예, 오늘 당진의 여인을 한번 찾으러 가 보겠습니다. 서른도 선생님의 나만의 여인 들려드립니다. 싶어요. 아주 멋진 여자를 만나 바다가 있는 아름다운 당진을 둘이서 걷고 싶어요. 가슴이 벅차 올라요. 빈도 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위해 무엇을 했나. 세월이 다가기 전에 내 모습 변하기 전에 지난 나를 잊고 싶어요.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녀와 함께 있고 싶어요. 가슴이 벅차올라요. 눈물마저 빙도네요. 지금까지 불러드렸던 노래가 제가 처음에 여러분 앞에 나올 때 미스터트롯2에 나올 때 불러드렸던 진성 선생님의 못난 놈이라는 노래입니다. 예. 실제로 그렇게 못나지 않았어요. 그쵸? 예, 잘생겼죠.
춤도 좀 추고, 예, 노래도 잘하고, 예, 영상 많이 찍어가지고 여기저기 많이 좀 올려주십시오. 이렇게 잘생긴 애가 있다. 이렇게. 예, 노래도 잘하더라. 춤도 좀 추는 것 같더라. 뭐 이렇게. 감사합니다. 아, 저쪽에도 보시는 분이 계시군요. 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거기 난간에 계신 분들은 조금 조심하세요. 네. 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거기, 네, 그쪽도 조금 조심하시고. 뒤에서 밀지 마시고. 아니. 아니, 이렇게 많이 와주실 줄 몰랐어요, 진짜. 정말, 정말 많이 와주셨네요. 오늘 날씨도 이렇게 좋아가지고. 네. 그렇다면, 또 다음 노래 들려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노래 듣고 싶으세요? 제가 오늘 당진에 오니까 당진을 정말 떠나기가 싫네요. 떠날 수 없는 당신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마지막 노래 불러드릴 시간이 왔네요. 여러분 기지시 줄다리기 축제 재밌게 즐기셨나요? 줄다리기 많이 하셨어요? 줄다리기 안 하셨어요? 아, 저 기다리기 하셨어요? 아, 그러셨구나. 아, 몇 시간 기다리셨다고요? 10시간이야? 아, 어제부터 와 계셨어요? 왜 굳이 어제부터? 아, 이 축제 즐기시려고? 그러면 기지, 당진 기지실이 줄다리기 축제 오시려고 멀리서 오신 분? 당진 사람이 아니신 분? 당진 분이신다. 난 당진 사람이다. 오, 아, 정말, 네, 정말 여기저기서 많이 와주셨네요. 네? 대구에서도 오시고, 아, 감사합니다. 네. 진도에서 오셨어요. 역시. 감사합니다. LA에서 오셨다고요? LA에서 혹시 줄다리기 축제가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LA에서도 오시는 줄다리기 축제, 네, 내년에도 정말 많이 사랑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네, 저는 이제 마지막 노래를 부르고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미스터트로트의 박진희 씨입니다. 그리고 네, 여러분이 소리 많이 질러주시고, 네, 박수 많이 쳐주시면 네, 제가 아주 좋은 무대를, 네, 또 여러분한테 선사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노래 남진 선생님의 둥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전부 주고 싶어. 이제 널 내 곁에 앉히고 언제까지나 사랑할까봐. 우리 더 이상 변하지 마. 한눈 파지지만 여기 동기를 들어. 지나간 바람처럼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나 있잖아.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나는 내가 해줄게. 현실이다 꿈일까 사실일까 아닐까 헷갈리고 서있지만 사랑이 뭔지 그동안 몰랐지.
수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이랑 또 앵콜 무대 아주 특별한 무대를 정말 준비했습니다. 오늘 LA에서 오신 분은 정말 잘하셨습니다. 네. LA에서 그 특별한 무대를 또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 내년에도 귀지실이 줄다리기 축제 정말 많이 사랑해 주실 거죠? 네. 아, 이 송악에 진짜 제가 그때 예전에 왔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이렇게 가수가 돼서 이렇게 많은 여러분을 여러분이랑 같이 이 자리에 있으니까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분이 네, 새롭네요. 진짜 여러분 정말 네,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네, 멋있는 무대에서 노래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고 감사드리면서 마지막 무대 하기 전에 저희의 네. 저희 잠시만요. 아, 네네. 준비가 됐군요. 예, 됐습니다. 네네. 네, 저희 상대형님과 백진영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예, 사실 예, 물 한 잔 드시고 네네. 감사합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끊이지 않고 계속 쭉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못 보신 분들이 혹시 더 많겠지만 뭐 말씀드리는데 자빠졌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지현씨 무대할 때도 혹시나 미끄러지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현씨는 너무 잘 해냈고. 아니 근데 너무 잘 보였어요. 예. 아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하나 좀 되게 마음에 걸리는 게 넘어질 때 앞으로 넘어져야 되는데 발라방 이렇게 너무 열심히 하시니까 그래요. 예, 뭐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혹시나 또 볼 상황을 대비해서 무대를 좀 정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좀 기다려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희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이렇게 마지막 신나는 곡을 들려드릴 텐데 우리 혁진 씨부터 간단하게 인사드릴까요? 네, 오늘 이렇게 이른 시간부터 이렇게 마지막까지 끝까지 자리 지켜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 축제가 이번 주 내내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아셨죠 여러분?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와주신 이렇게 뭐 투시 분들, 상도바르기 분들, 엔돌피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까지 저희가 진짜 땀 뻘뻘 흘리면서 불태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짧지만 아주 길게 인사를 드렸네요. 예. 지현 씨. 네. 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이랑 좋은 추억, 정말 좋은 에너지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네, 앞으로 아주 즐거운 인생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진현이었습니다. 네, 뭐 저는 긴 말 필요 없겠습니까? 사랑하는 동생들과 함께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무대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이 모든 감사한 일은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다 만들어주신 거니까 여러분께 마지막 신나는 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이게. 네, 여러분들 어떻게 즐거우셨습니까? 좋습니다. 함께 모든 무대를 꾸며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박수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